자, 그 다음에 62, 63번에 대한 게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죠. 여기도 시험의 출제 빈도는 높은 편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인용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 시험에는 인용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있고요. 위탁관리 있고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죠. 이거 말고 회사가 이제 자산관리 회사도 있죠. 자산관리 회사는 이제 얘네들은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체가 있는 회사는 얘밖에 없죠. 얘만 무슨 회사고요. 주식회사고. 얘네들은 무슨 회사예요? 명목회사죠. 그러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에 대해서는 무슨 회사에다가 예, 자산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주도록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이건 70억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 전문력을 예, 5인 이상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네들이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 자문회사의 뭐를 받아야 돼요? 자문 및 평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한 달 전쯤에 국장에게 그 보고서를 갖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보게 되면 설립 자본금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최저 자본금은 이거를 한번 말이죠. 모의고사 볼 때 이걸 한번 바꿔서 내봤어요. 반이 틀리더군요. 반이. 설마 그래갖고 줬더니 하여간 그래서 다른 라운드 잔소리 문장이 들은 거죠. 이거. 이걸 틀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주식 공모 아시죠? 30, 30. 얘는 적용 안 받죠. 3호도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주식 분산이 있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50, 50 적용 안 받고요. 처분 제한 있죠. 그래서 국내 부동산은 몇 년? 1년.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고. 이거 적용 안 받고요. 자산 구성도 아시죠?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이 중에 70% 이상은 부동산에 된다. 이거 적용 안 받고요.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자기 자본의 2배. 주총에 특별결의가 있으면 몇 배? 10배. 뭐 기본적인 내용은 예, 구별이 되셔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요, 그 62번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요, 1번에 회사의 설립은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하고요, 5억 원 이상의 설립 자본금이 필요하고. 최저 자본금 이 준비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을 해야 된다면 틀리죠. 최저 자본금이 준비된 후 있죠. 예, 그 이후에만 가능하지 그 이전에 예, 끝날 때까지 이거를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고. 3번에 가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100분의 얼마? 50, 50.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합병이 안 되고요. 배당에 대한 것은 이익 배당 한도에 100분의 95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된다고 했을 때 배당은 얼마냐면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올 연말까지는 100분의 50만 한시적으로 배당을 해도 된다라고 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배당 조건은 아마 인용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에 가서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고 이때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뭐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된다. 그래서 거기서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그 다음에 주택저당증권, 그 다음에 국민주택채권, 그 다음에 도시철도채권. 네, 부동산 관련 증권은 이제 이거 얘기해요. 이거. 그래서 이게 MBB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MBS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주택금융공사법에 가지고요. 주택금융공사 있죠. 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예를 발행할 수 있고,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예를 발행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엔 한번 그 정도까지 나온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적어드린 거 기억하시죠? 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뭐를? 주택저당채권 있죠. 얘를 기초로 이거를 발행하거나 얘를 담보로 이거를 발행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뭐를 발행할 수 있다?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시험 지문에 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MBS라고 돼 있어도 구조는 이게 CMO 구조예요. 명칭만 MBS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주택저당증권은 대부분 다계층 저당채권이다. 이렇게도 출제를 한 선례가 있죠. 그래서 네, 그 내용 정도를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번에 보면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 인력 5사람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부동산을 개발 관리 처분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게 틀렸죠.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가 주로 감정평가 법인이라고 그랬죠. 감정평가 법인들이 대부분 이제 개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기 자본의 두 배의 범위 내에서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출자 가능한 현물에는 부동산만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이 될수 있다는 거. 예전에는 이게 부동산밖에 안 됐는데요. 개정이 돼서 그 이외에 대한 것들도 포함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62번하고 63번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작년에 마지막에 어쨌든 바뀐 게 이거예요. 주식 분산 있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예. 작년에 저게 그 개정이 됐을 때 저게 10월 21일까지 개정이 됐어요. 저게 왜냐면 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게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 있죠. 네, 이게 누락이 됐다가 이걸 10월 21일 날 다시 개정을 시켜서 이걸 다시 살려낸 거예요. 특례 사항을. 그래서 작년에는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안된 걸로 여겨져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거는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4번에 나오는요.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다루고 있는 이제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주택연금이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용 자격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소유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1가구 2주택도 연금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1가구 2주택도 연금 신청 가능하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 개의 주택이 있어도 그 주택에 대한 가격이 얼마 이하여야 돼요? 9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만약에 다주택자라고 그러면요, 기존에 연금 대상이 되는 주택 말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택의 합산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보금자리론하고 여기 있는 주택연금이 있을 때 주택연금은 변동금리로 대출해 준다 그랬죠. 근데 보금자리론은 기본적으로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게 기본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2번에 가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의 경우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변동금리가 적용이 된다 하니까 틀렸단 얘기죠. 바뀌었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묶어서 그것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주택연금은 조기상환 할수 있어요, 없어요? 조기상환 할수 있죠. 근데 조기상환 할수 있는데 수수료는 안 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금자리론 대출 받으면은 조기상환 가능한데 조기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증료라는 게 있는데요. 보증료는 이제 초기에 보증료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중도에 만약에 상환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계약 조건이 해지가 되더라도 보증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택연금 지급 방식에는요, 종신 지급 방식하고요, 종신 혼합 방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고요. 확정 기간 혼합 방식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요게 바뀌는 부분이라고 그랬었죠. 종신 혼합 방식에 대해서. 근데 그게 뭐 연내 시행이라고만 돼 있어서 그뭐 이달 중에 시행이 안 되면 우리 무시해도 되고요. 10월 27일 날 하는 것까지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5번에 가면요. 종신 지급 방식에서 그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더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할 필요가 없죠. 남는 거 있으면 돌려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한 거, 이제 그거 기본적으로. 근데 지난번에 요거는 구별해드렸어요. 주택연금 하고요. 보금자리론 제도가 있을 때, 이건 리버스 모기지고 일반 모기지론이라고 그랬을 때, 얘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대출을 갖다가 분할해서 뭐를 해줘요? 융자 해주고, 얘는 일시에 상환 들어가는 거고, 그죠? 얘는 일시불로 융자해주고 상환은 분할 상환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융자금이 어떻게 돼요? 커지고 얘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융자금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 그림으로 그린 거 기억하나요? 얘는 시간이 경과하면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는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출 잔액이 가치에 육박하죠. 근데 여기 있는 보금자리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고 했을 때 잔액이 줄어들죠. 그렇죠? 얘는 분할해서 계속 상환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택 처분해서 일시에 상환하니까 그 사이에는 계속 융자를 계속 받는 구조라고 그랬었죠. 기억하시나요? 양쪽 비교한 거. 그다음에 65번에 가시면요, 프레이트 파이낸싱에 의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에 가면 이제 PF는요, 부동산 개발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 있죠. 현금 흐름과 프로젝트 사업 자체 자산이 있죠. 이거를 뭐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다만 여기서 이 사업 자체 자산이지 뭐를 제공하는 건 아닌 거예요.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건 아닌 거예요. 별도로 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프로젝트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작년에 이게 시험에 그 한번 이용을 했을 때요. 요거를 요게 들어가서 이걸 담보로 제공한다고 해서 이제 유인을 한 거죠. 1번 지문으로 놓고. 그러면 이제 공부가 많이 안돼 있는 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뭐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알고 들어가면은 틀리는 거죠. 걸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는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가 이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이걸 가지고 투자자에게 배당을 해 주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을 여기 있는 프로젝트 회사가 관리할 수, 두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은 별도의 뭐를 둬요? 우리가 그 에스크로우라고 그랬었죠? 에스크로우 계정 또는 위탁 결제 계정. 예, 여기를 통해서 별도로 관리한다는 얘기죠. 현금 흐름은.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이번에 일반적으로 PF의 자금 관리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에스크로우 계정을 관리하면서 사업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을 담당한다. 이런 얘기죠. 대신에 이 PF의 차입금리는 기업 대출금리보다 높죠. 이유는 뭐냐면 사업기간이 장기고요. 사업규모가 대규모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면은 대박을 칠 수도 있는데 잘못되면은 망할 소지도 있어요? 없어요? 망할 소지도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수업할 때 뭐라고 해드렸냐면 현금 흐름만 투자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투자자에게 배당해 줄 때는 뭐로 제공해 준다 그랬냐면요. 이거 현물로도 제공해 준다 그랬잖아요. 현금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프레트 파이낸싱이 유전 개발할 때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걸 터지면은 대박인데 이게 발견될 때까지 뭐 10년, 20년 막 옮겨 다니면서 시추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라든가 금융 비용이 높은 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4번에 가면 PF는 위험 분담을 위해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계약관계에 따라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 개발 사업에서 사업 진행이 신속하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사업 진행이 상당히 더디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고요. 그래서 PF의 금융구조는 비소금융이 원칙인데 제한적 소금융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가 지급보증 쓰지 않으면요. 정부라든가 시공사들이 지급보증 쓰지 않으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65번에는 답이 4번. 그 다음에 이제 66번에 대한 것부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상에서 들어갔는데 이게 이 중에서 부동산 이용은 거의 출제 빈도가 없고요. 개발이 한 두 문항에서 많이 나오면 네 개. 관리가 나오면 하나. 마케팅 나오면은 하나.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네 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용에 대한 거는요. 출제 빈도가 그다지 높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66번에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 자본의 비율에 따라 집약적 토지 이용과 무슨 이용으로 조방적 토지 이용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티넨의 입지론 배우시게 되면 도심에 가깝게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는 농업일수록 무슨 이용이 이루어지냐면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멀어질수록 무슨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요. 동일한 산업 경영이라더라도요. 그 입지 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특별한 이익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입지잉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입지잉여라는 게 일종의 초과윤인데 입지 조건과 토지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면 입지잉여는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생긴다 그러면 틀리죠. 산업에 따라 발생하는 입지잉여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그 금융업이라든가 보험업 같은 업종은 집약적인 이용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이윤을 크게 얻을 수 있어도 제조업이나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농업이나 뭐 이런 애들은 집약적인 이용을 통해 가지고 이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생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66번에는 답이 5번이고요. 그다음에 그 67번서부터 70번까지를 관리를 이제 나열을 했는데요. 아, 67번에 나와 있는 이거는 뭐 기억하시겠는데 이게 법률적 관리가 있고요. 경제적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관리? 법률적 관리에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계약 관리라고 그랬고요. 이게 인력 관리. 그다음에 경계 측량 실시하는 거. 이게 세 가지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관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법적 관리에 속하는 것으로 짝진 걸 물어봤을 때 기억에 보면은 인력 관리 나와 있죠.
예, 네, 그럼 걔는 무슨 관리예요? 경제적 관리니까 1번하고 2번은 답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 도난에 대한 방지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디귿에 가게 되면은 지목 변경 등 이용 가치의 개선이라든가, 권리 관계 확인 및 조정, 이게 이제 법률 관리고요. 미음에 있는 보존 관리는 이제 기술 관리에 들어가는데, 니은에 가게 되면 토지 도난 방지 대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어떤지, 변동에 대한 어떤지, 예를 들어서 허위라든가 뭐 사기 등에 의해서 뭐 그런 것 등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표현이 좀 불분명하잖아요. 토지 도난 방지 대책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표현해서 그래요. 지금은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은 잘안 들어와요. 그죠? 땅을 누가 퍼갖고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면 되나요? 아까 우리가 이거 증권 얘기했었죠? 네, 그럼 얘 증권을 발행할 때이 권원보험 증서 있죠? 네, 이거 같이 발부해야 하네요. 권원보험 증서. MBS 발행할 때. 이것도 발행해요. 이거 왜 발행하냐면, 이게 이제 주택 소유자가 A가 국민은행하고 자기 소유의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융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그 저당 채권에 기초해가지고 이거를 2차 시장으로 넘겼고, 2차 시장에서 이거를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A 소유가 아니라 갑의 소유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자 있는 물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상품화해서 돌아다니게 되면 문제가 터지면은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발행할 때는 뭐가? 보험 증서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붙어줘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잖아요. 실질적 심사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많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이죠. 뭐 크게 그냥 저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68번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을 때, 그중에 1번에 가면 자산 관리라고 돼 있을 때요. 얘가 가장 상위 레벨의 관리라고 그랬어요. 얘만 유일하게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쪽에 초점을 둔 관리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관리는 기밀 유지하고 보안 관리가 양호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유지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 처리하면 고비용의 지출, 임차인의 불편 등을 야기하니까 예방적 유지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적 유지 관리는 우리가 사전적인 관리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인을 선정할 때는 가능 매상고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근데 거기 보면 5번에 재산 관리는 시설 사용자의 사용과 관련한 타 부분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부동산 관리니까 얘는 이제 기술적 관리가 되겠죠. 재산 관리가 아니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요, 많이 내면 자가 관리하고 무슨 관리요? 위탁 관리. 그 다음에 무슨 관리? 혼합 관리. 이 정도에서 장점, 단점 정도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여기서 혼합 관리라는 거는 자가 관리의 장점하고요, 위탁 관리의 장점을 취약한 방식인데, 다만 위탁을 줄 때는 이거는 선별해서 위탁을 주는 거지, 전부를 다 위탁을 주는 개념은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뭐가 불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라는 거,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관리하고 위탁까지는 서로 간의 장점, 단점을 크로스를 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일 많이 인용한 것 중에 이거예요, 관리 방식. 그러니까 관리 방식 정도는 뭐 무난하게 나오더라도 뭐 푸실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69번에 가면 관리 방식별 장단점 그래가지고 나와 있죠. 예. 자가 관리 방식은 전문적인 계획 관리가 곤란하니까 시설물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비효율적인 관리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고요. 위탁 관리 방식에서는 관리 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때 부실한 관리를 처리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이 주택 관리 업체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해요. 그리고 혼합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혼합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하고 위탁 관리가 혼합되어 있으니까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고요.
근데 5번에 가면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단 얘기죠. 그거는 위탁관리가 아니라 누가? 자관리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0번에 가시게 되면요. 다음은 어떤 점포가 임대료를 비율 임대차로 지불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상은 그 비율 임대차를 통해서 계산에 대한 거를 오래전서부터 뭐 문제를 했는데 이게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기본 임대료가 월 120이죠. 근데 매월 매출이 800만 원 초과 시에 초과분에 대한 8%를 추가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어느 달에 매출액이 1,5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700이 초과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은 7, 8에 56이잖아요. 그럼 56만 원 더 주면 되겠죠? 그럼 120에다 56 더하면은 176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암산으로 구별이 가능하겠죠? 원래는 기본 임대료를 얼마를 하기로 한 거예요. 네, 120을 했는데 만약에 800을 갖다가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 몇 프로를 8%를 추가로 주기로 했는데 어느 달에 매출액이 1,50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가 추가로 생긴 거예요. 700만 원. 700만 원에 대한 8%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 8에 56이니까 56만 원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120에다가 얼마 더 하면 56 더하면 176 나오겠죠. 그러니까 나올 일이 실상은 별로 없어요. 나오면 우리는 고맙죠. 뭐 나오면야 그렇게 단순 대입해서 할 수 있는데. 저런 거 어떻게 조사하는데 매출이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 장사하는 사람이 임대인한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비율 임대차라는 이제 논리를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예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예시가 이제 전공 이론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으니까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또 문제로 툭 낸 거죠.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나올 일이 없는 이거 한 십몇 년 전서부터 계속 이러고 있는데 뭐 움직임이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자꾸 범위를 늘리자 그러면요 한두 곳도 없어요 이게. 근데 저기 누님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임대제에서 별도 또 따로 드리죠. 받아서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를 내용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정해진 파트에서 계속 반복을 시키겠다고요. 거기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 범위를 다 해서 퍼펙트하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 문제상에서 많이 그 인용할 수 있는 파트 있죠.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잘해서 소정의 점수를 따셔서 몇 차로 가면 되는 거예요. 2차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점에 도전하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특히 반에서 공부 잘하는 분들이 있죠. 죽기 살기로 푸세요. 만점에 도전하듯이. 그래가지고 시간이 됐다고 답안지를 내라고 해도 안 내요. 다 풀어야 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만점을 우리가 목표로 가는 시험이 아닌데, 그걸 그렇게 해서 하시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나중에 민법 풀 때 지장이 많다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기본적인 요건만 좀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60점을 넘어가면 관계가 없는데, 60점 밑에서 만약에 움직이고 계시면은, 내가 지금 그 문제를 풀어봤을 때 주로 틀리는 파트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요 중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인용이 되는 애인데 내가 틀려. 계산 말고 이론인데. 그러면 그거 한 4개, 5개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좀 해주시면은 성적이 개선이 돼요. 자기가 본인이 푸시는 문제는 계속 풀어요. 근데 본인이 자꾸 이렇게 틀리는 파트가 있다고요. 거기 몇 개 단어와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보완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성적이 올라간다고요. 이게. 야. 간혹 가다가 보면은 꼭 만점에 그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데 왜냐면 지금 뭐 반에서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뭐 85점 넘고 막 그래요. 문제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1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물어봤을 때요. 기억에 가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현질 변경의 방법 등으로 조성하면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에서는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해요. 그거는 건설업에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개발업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한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71번에 기억에 나와 있는 그 법령에서는 뭐를 담당하는 것은 예,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에도 한번 출제를 했었어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학교를 해보시면요. 야, 이게 기본서에 없는 내용인데 이게 뭐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법령에 있는 용어를 발췌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상에는 없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 본 것 같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에 관한 용어는 선생들이 평상시에 뭐를 주면서 문제를 줄 때 거기다 반영을 해줘야 돼요. 거기다가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면 틀려요.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 있는 1번, 2번은 답이 아니에요. 근데 니은을 봤더니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고 그랬죠. 흡수율 분석은 뭐를 파악하는 거예요? 미래를 파악하는 거예요. 미래 수요를. 그러면 답이 당연히 몇 번이 되겠어요? 5번이 되겠죠. 기억하고 니은이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기출에 가셔도 늘상 얘기하죠. 박스 문제 이렇게 있으면 다섯 개를 다 풀고 답을 찾으면 안 되고 하나를 풀고 밑에서 지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예, 권해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타당성 분석하면 법적인 거,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있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경제적인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개발 사업했을 때 법적 위험은 토지용 규제 같은 공법적인 측면이 있고요. 소유권 관계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미음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71번은 이제 답이 5번 이렇게 한 거고요. 72번에 가시면은 시장 분석 및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봤을 때요. 요거 이렇게 한 거 기억하시죠? 지역 경제 분석이 있고 시장 분석이 있고 무슨 분석이에요? 시장성. 그 다음에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분석. 여기까지가 경제성 분석이고 여기가 시장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요. 개발 사업에 관련된 지역의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거. 그래서 인구, 가구, 고용, 소득 뭐 이런 거 분석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특정한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이제 분석하는 거고요. 얘는 전 단계에서 조사된 요 특정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는 게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이죠. 그러니까 1번 지문에는 이 제목만 바꿔준 거죠. 제목만. 예, 시장성 분석은 이 특정 부동산에 관련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그건 시장성 분석이 아니라 시장 분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가면요. 시장 분석의 역할이에요. 개발 착수 전에도 이루어지지만 후속 사업이나 계속적인 투자에 대한 의사결 결정하기 위해서 사후 검증 차원에서 사후 관리 차원에서도 이 분석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4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분석하는 거죠. 전 단계에서 조사된 뭐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거기 3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시장 분석은 부동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하는 것이 무슨 분석이다. 그게 시장 분석이라는 거죠. 얘가 그래서 시장 분석이고요. 얘가 경제성 분석이죠.
그래서 얘는 시장을 조사해서 분석된 자료를 넘겨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최종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요즘은요, 얘네 하나로만 문제가 등장하지는 않고요.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 사업의 위험, 개발의 단계, 개발에 대한 타당성 분석 이런 거 모아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도 지문으로 구성해 주니까, 예,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3번에 보면요. 부동산 개발 과정에 내재되는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을 물어봤죠. 예, 그래서 73번에 보시게 되면요. 예, 정부의 정책이나 용도 지역제 같은 토지용 규제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면 법률적 위험 얘기하겠죠.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로 또는 임대라 이하로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경우는 우리가 시장 위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개발 기간이 연장이 될수록 더 커지는 것은 비용 위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위험에 대한 거, 그죠? 이게 저기 그 다른데 유관 시험에서 한번 나온 거예요 기출로. 그래서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에 대해서. 작년 여러분 시험에도 이 위험에 대해서는 출제했어요. 위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개발 사업의 위험에 대해서도 인용을 하니까 뭐 그 정도는 구별이 가능하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환지 방식하고 매수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환지 방식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우시죠. 도시개발법에서 보면은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라고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 방식이라는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공영개발 방식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 표시가 전제된다는 가정하에 둘 중에 어느 게 토지 소유자의 권리 침해가 더 크겠어요? 매수 방식이 크겠죠. 이건 강제 수용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환지, 토지를 바꿔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 시행자의 이 사업 비용의 부담이 좀 적죠. 근데 얘는 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틀린 게 환지 방식에 비해서 매수 방식은 공공의 재정 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니까 틀린 거죠. 두 개 방식 중에서 어느 게 사업 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큰 거는 얘가 크죠. 그렇죠? 대신에 얘는 상대적으로 권리 침해 정도는 얘가 작죠. 그렇죠? 근데 사업 기간은 얘가 좀 더 길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강제 수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수용자하고 피수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무슨 방식? 매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수 방식은 개발 이익을 배제해서 손실 보상을 함으로써 개발 지역 내 개발 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계획적인 토지 이용도 가능하고요. 개발 기간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환지 방식은 권리가 축소되고요. 매수 방식은 권리가 소멸되는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간보의 복잡성 문제가 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간보를 적용해서 채비지를 조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간보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뭐 그것도 이제 큰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시험에는 근래 환지 방식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환지 방식을 박스 처리도 주고요. 다음은 무슨 방식에 대한 설명이냐. 그래서 답이 뭐였겠어요? 환지 방식. 근데 그 이전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으로 환지 방식을 또 답으로 유도했었어요. 지문으로. 그걸 다시 끄집어내갖고 박스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에서는 그런 연관성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한 양반이 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다시 개발에 들어가서 문제를 또 출제하라 그러면 자기가 냈던 것 있죠. 예, 그걸 재구성하거든요. 간단하잖아요. 뽑아내가지고 무슨 방식에 대한 설명이냐. 문제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75번에 가면 민간 개발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민간 개발 방식 이렇게 제목이 떨어지면은 기억이 나와야 되죠.
자체 개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주 공동 사업 경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 있고요. 뭐 이런 거 한 거 기억하시나요? 예. 네. 근데 이제 지주 공동 사업 안에 들어가면은 공사비를 뭐로 주는 거? 대물로 변제해 주는 거. 우리가 이제 등가 교환 방식 뭐 이런 거 얘기했고요. 이제 쭉 가서 이제 무슨 방식이 있어요?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에서의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의 개발업자는 단순히 뭐만 받아가는 거예요? 수수료만. 토지 신탁 개발 방식 때 사업 주체는요, 위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을 때요? 수탁자가 있으면, 여기 토지 소유자하고 신탁회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를 체결을 하면요?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사 명의로 넘어가죠. 그러면 얘는 얘한테 이제 수익증서를 발부를 해주죠.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수익증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이제 수익을 배당을 해줄 때 그거는 위탁자가 될 수도 있고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탁자가 수익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무슨 방식을 쓰고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 쓰고. 네. 그러니까 거기 75번에 가게 되면요. 틀린 것 하게 되면 2번에 개발 신탁에서는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틀렸겠죠. 건설 자금에 대한 조달은 누가 하겠어요? 신탁사가 하죠. 신탁사. 관리도 그쪽에서 하고.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컨소시엄 구성을 한 것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합한 예,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또 풀어보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또 정리하시죠.